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줄 음악은 폼 프리입니다. 야생의 일대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음악이죠. 워낙 오래된 노래여서, 오래된 영화에서 들을 일은 별로 없었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정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화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가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초원에 풀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랐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가사가 참 와닿는데요.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당신이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 자유의 가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마음은, 몸은 여기에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할 텐데, 적어도 몸은 묶여있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바랍니다. 지금 꽃이 피듯이 그 꽃에 스치는 바람처럼 돋아나는 새싹처럼 그리고 늘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우십시오. 그 자유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제일 막판에 제가 한번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확약을 찾는 게 중요했죠. 확약을 찾는 방법은 공적견의 표명 신뢰보호로만 대부분 썼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처분권자가 어떤 처분에 대한 약속을 하면 확약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 공적견의 표명은 그래서 처분권자로 내지 않고 국정과정을 내는 이유예요. 헷갈릴까봐. 그래서 우리는 공적견의 표명을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약이냐 아니면 단순 공적견의 표명이냐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확약이 나면 논리적 그물망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익혀놓습니다. 단순히 신뢰보호로 쓰지 마시고 강행성 확약인지 확약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판례가 부정된다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판례는요 위법한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확약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판례는요 위법한 확약인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어업권 면허 자체에서 위법한 우선순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확약의 구속력 확약인지를 찾고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확약에 관한 처분을 위법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확약의 구속력은요. 확약이 실효된다면 구속력이 상실되겠죠. 확약의 실효는 판례에 따르면 확약 또는 공적견의 표명은 사전변경이 있으면 실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확약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이익 형량하는 마지막 구도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확약에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거. 물론 확약 자체를 다툰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처분성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확약 자체를 다툰다는 말이 없을 때는 굳이 처분성까지 그렇게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확약이 나오면 처분성 논의는 질문에 따라서 쓰고 먼저 확약의 구속력, 뭐 판례는 소개시켜 줘도 되겠지만 구속력, 그렇지만 실효될 수 있는지 실효시킬 만한 그런 공익적 사정과 확약에 따른 사람한테만 신뢰에 대한 마지막 이익 형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신뢰이익에 관해서 별도 복자로 빼도 되고 이익형량 파트에서 적어줘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법상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로 확약이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좀 아쉬운 뭐냐면요. 설문에 구체적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는 일반도만 썼어요. 확약의 의의를 써준 건 좋습니다. 확약은 장래 일정한 행정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하는 공법상 자유구속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을시장, 서장을. 서장을에 어떤 처분이었어요? 주세법에 따른 불리처분이죠. 주세법 위반에 따른 불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구속적인 의사표시로서 이렇게 쓰면 좋았겠죠. 처분권자인 을 서장이 주세법상 불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로서 강학상 확약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일반론만 적고요. 포섭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에 맞게 직접 포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만 써버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확약 의의만 써놓고 여기에 맞게 지금 사업포섭을 안 했잖아요.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포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성은 일반적으로 확약에서 맨날 쓰는 것이긴 한데 확약은 확약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후속 처분을 냅니다. 근데 확약의 처분성 논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확약은요. 후속 처분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데 확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분쟁의 초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의 확약 자체를 다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은요, 확약에 따른 처분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확약의 처분성이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확약의 처분성을 쓸 일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 확약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확약에 반한 처분이 나와서 다툼이 이어지는 걸로 대부분 시험에 내는 거죠. 작년 17년 40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분성 논의는 별도로 좀 필요 없어지죠. 왜냐면 후속 처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후속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확약의 처분성은요, 확약 자체, 중간 행위 자체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논의인데 후속 처분이 안 나왔을 때 논의 실익 있는 파트입니다. 정확히 좀 기억하시고요. 설명에서 묻는 취지를 정확히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실내보 원칙에 관해서는요, 확약을 쓰더라도 실내보 원칙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실내익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익형량에서 쓰든지 아니면 별도 목차를 따든지 해당 문제에서 실제 교수님도 실내보 원칙을 별도 목차로 땄어요. 물론 실내보 원칙을 꼭 써주긴 해야 됩니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제가 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은요, 실내보 원칙의 어떤 특수한 논의로서 확약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파생 원칙처럼 확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화약약에 대한 실내익에 관해서는 실내보 원칙의 성립 요건으로 검토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자, 줄이면은 제조의 가처분 가능성을 쓰고 여기 집행정지를 이렇게 썼네요. 자, 논리적 순서가 깨진 겁니다. 왜냐면요, 먼저 명문에 있는 규정인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돼요. 집행정지가 안 될 때 가처분이 가능한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가 지금 깨져 있다. 그리고 가처분에 관해서는 제가 써도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가처분은요, 민지법 300조를 민소법 8조 2항에 의해서 준용하는 가처분은 대부분은요, 음행 심판이나 예방적 금지 수용에서 문제가 되죠. 즉 거부나 부작용일 때 주로 씁니다. 물론 그런데 사안에서는 쓴다고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인데 영업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 논의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쓰더라도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특수한 논의를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를 깨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실내보고 누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약에 따른 실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써줘야 돼요. 금전보상에도 불구하고 참고가 견딜 수 없거나 이 부분을 별도 목차를 따든지 아니면 부각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집행정지에서 지금 논리를 잘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논리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집행정지의 요건. 요건 중에 보면, 논리가 회복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관련해서 금전보상은, 이 회복 불가능을 뭘로 판단하냐면 판례가 금전보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금전보상으로 보기 때문에 금전부가처분에 관해서는 금전배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납부를 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통념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찍어주고 들어가야 돼요. 즉 일반 논어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에 판례 표현을 쓰는데 폐업에 이를 정도의 위기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으면 집행정지 인정된다. 판례처럼 이렇게 끝내지 말고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손해가 있다면 적어도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사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답안지로 논리예요. 논리. 논리를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쓰긴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써야죠. 선포습 안 한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경우에 쓰긴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네요. 당초 처분 사유인 일반인의 주류제적 가능성이라는 것과 추가되는 실제로 이용에 따른 이런 부분은 일반인의 주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아주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여기는 실내보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확약을 좀 놓쳤네요. 확약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관 아주 좋네요. 공적회를 표현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없고 고의 중과실을 얻고
뭐 사실 이 번호를 붙이지 말라고는 하는데 뭐 붙이면 확실히 채점하기는 편하네요. 그리고 붙이는 교수님도 계세요. 보면 박종원 교수님처럼 붙이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쓰지 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 요즘은 저도 안 쓰고 있긴 한데 방금 한 모의고사에도 교수님은 또 붙였더라고요 번호를. 근데 판례처럼 써라 그러면 판례는 번호를 안 붙이니까.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누구나 잘 썼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리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 좀 좋은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켰죠. 이렇게 성립요건을 써주면서 성립요건에 대해서 문제점 쓰고 집행정지 일반적 요건에 맞게 사업부터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요건을 별도 목차로 빼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정확히 성립요건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긍정부각 처분이 결국 창고 견디기 현재의 곤란한 유명의 손해냐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걸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조금 더 써주면 좋은 거죠. 회사의 경영사정에 극도로 위험한 폐업에 이를 정도 판례편에 의하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죠. 이런 중대한 경영상 위기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중대한 경영상 위기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래 관념이라고 쓰긴 했지만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갑이 창고 견디기 현재의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쓰면 더 멋진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 판례편을 꼭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선생님은 이제 이왕이면 한 줄 정도 더 그렇게 적어주면 좋다는 거죠. 첫 주변은 한번 시험 본 거에서 대부분 잘 썼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디에 눈이 가고 눈이 가지 않고 이런 것들만 좀 기사동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동의서를 써야죠. 이걸 기사동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압축하지 마세요. 이건 예의. 물론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썼겠지만 기사동 그러면 안 되죠. 기사동을 쓰지 마세요. 함부로 압축하지 마세요. 법 압축할 때 이거 꼭 하라고 했잖아요. 이하 법이라 한다.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 이하 기사동의를 한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이 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법률적 평가에 전에 구체적 사실을 차감해서 그 기조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 때 무슨 사실관계와 무슨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러면 더 보기 좋네요. 사업부서별에 이렇게 허용 요건에 맞게 했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좀 Y라고 제가 쓴 건 뭐냐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의 응용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능성이라고 했고 다음에 실제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인생을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합시다. 일반의 응용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동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가능성이니까 아직 사실이 없잖아요.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인정하는 게 좋겠죠. 왜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일반인 응용 가능성 아직 여기는 사실관계 없는데 여기는 사실관계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함부로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는 뭐였으며 원고의 방어권이잖아요. 원고의 방어권 보장 또는 원고의 신뢰 보호. 근데 처음에 일반인 응용 가능성이 처분서에 나왔다면 원고는 방어 준비를 했겠죠. 응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원고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취지를 정확히 짚어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에 이 사유가 추가가 됐을 때 내가 방어 준비를 했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게 온 건지 아니면 충분히 나도 예측이 되는 것인지 처분의 처분 사유가 일반의 응용 가능성이니까 응용 가능성 없다는 걸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원고의 방어권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방어 침해가 없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지로 들어가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소 아주 잘했어요. 여기도 이제 확약을 못 짚었네요. 확약은 그냥 공식이에요. 처분권자는 그냥 신뢰보호를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공적견해 표명 그래서 항상 국정과장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가 얘기했던 형식적 권한분쟁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형식적인 권한인 처분권자를 구애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처분권자도 확약이 아닌 공적견해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내면 헷갈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단순히 공적기관을 표명할 때는 뭐냐면 구체적 약속이 아닌 경우예요. 정확하게 무슨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법령상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공적기관 표명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상당히 좋네요. 오, 멈추네요. 자, 여기는 목차 같은 거 좋네요. 금년 부과처분에 대한 가우디 가능성 이런 거 좋습니다. 사업법소득도 웬만하면 다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채점자가 얘기한 것처럼 설문 내용으로 사실적 포섭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에 맞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사업법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가구제에 관해서는 가처분 먼저 쓰면 안 되고 항상 집행정지 먼저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집행정지 요건 쓰고 사안의 경우로 들어갔는데 아쉬운 건 뭐예요? 쟁점인은 항상 부각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쟁점명. 여기서 쟁점명은 뭡니까? 금전 부과처분에 집행정지 가능성. 문제점 안 써도 좋지만 만약에 문제점을 쓰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금전은요. 사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을 하는 것이 창고 견적이 현재의 고난 유무에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관련 판례 쓰고 세 번째 검토및 소별 들어가는데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가 어딘가에 눈에 확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겠다. 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좀 쟁점 이름이 쟁점명, 쟁점 이름이 들어갔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차는 조금만 연습을 하면요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목차가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위법성 심사. 이건 한번 시험 본 거니까 써줘야 되는데 기팔력이 미치는지 쓰기 이전에 각각의 위법성을 먼저 심리하는 게 상대 문제가 좀 되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쟁점인이 좀 우리가 문제점에 있는 답안지들도 이제 금방 좋아지겠지만 봅니다. 쟁점인은 이렇게 두 줄 쓰는 건 너무 허접하잖아요. 좀 더 좀 풍부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실내보 또는 화기하기의 법리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무난하기는 해요. 화기하를 못 찾아줬을 때. 합법성 원칙의 충돌로 뭐 넘어가는 거 좋습니다. 뭐 비례까지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화기하를 좀 안 찾으면 화기하를 안 찾았더라 한도 내에서 실내보호를 잘 썼어요.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빼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채점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세요. 포섭할 때 설문 내용이 빠지거나 판례 키워드가 빠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섭의 3박자를 꼭 갖추세요. 포섭의 3박자, 설문 내용, 조문, 그리고 키워드죠. 시간에 쓰는 연습은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여기도 확인을 놓쳤네요. 그렇지만 사업부서만 상당히 잘했습니다. 쟁점 추출해서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목차의 논리성만 좀 갖는다면 상당히 좋은 답안지를 금방 쓸 것 같아요. 상당히 집행력을 갖춰본 논점의 정리를 조금만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의요건 쓰고 목차의 병렬 목차가 깨졌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 의미 문제점으로 통합시켜야 돼요. 2번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건 문제점입니다. 차라리 의미 문제점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하선의 판례, 검토 및 소견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요. 의미 요건을 써줬으면 2번에서 쟁점명을 넣는 거예요. 쟁점명. 그럼 문제점은요. 양가로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목차의 병렬 구조도 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평소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가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쓰는 건 틀리는 건 아닌데 교수님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처분은 보통 우리 행정법에서는 거부나 부작위에서 논의되는데 사안에서는요. 영업자로서의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능한가? 이 논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행정법 학자들이 그렇게 좀 잘 안 해서 그렇지. 설문상은 성결문제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성결문제,
선결 문제로서 행정의 효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팔력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알아두십니다. 쟁점형이 조금 더 풍부하게 쓰세요. 여기도 화기 안 쓰고 실력으로 썼네요. 그런데 상당히 내용을 좀 알차게 좀 썼네요. 좀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참조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 눈에 확 띄게 잘 구분해 놨네요. 포섭하는 게 상당히 능력이 있네요. 신의성실 이거는요 쟁점 추출하는 방법 제가 어젠가 그제 설명드렸어요. 신의성실이 나오는 국면 세 가지가 있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사공백, 두 번째는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준수했을 때, 뭐 오늘 강의 시간에 하겠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신의성실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말고도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에서 구상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든 건 있습니다. 막 아무데나 막 쓰지는 마세요. 뭐 쓴다고 막 점수를 막 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의미 요건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요건은 별도로 목차를 따는 게 좋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집행정지 이익이 있느냐. 보통 이제 거부처분일 때 집행정지 이익으로 문제 삼는데 과징금부과처분은 집행정지 이익이 있느냐 보다는 집행정지 이익이 있느냐 보다는 과연 회복이 어려운 손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논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집행정지 이익을 보통 이렇게 논의하고 싶으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인데 지금 집행정지 이익하고 연결시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집행정지 이익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이고 얘는 본안 요건이잖아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이익이 없으면 각하결정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그 우려가 없으면 기각결정이에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용도 뭐 별도로 빼가지고 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줄을 판매해서 일반인 줄을 제조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실의 의미로 추가는 위법하다. 제가 얘기했던 어떤 취지로 들어가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죠. 원고의 방어권에서는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원고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겹쳐있는지 겹쳐있지 않는지. 법령위반의 의미, 위법성의 의미를 먼저 따지는 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기판력이 미치는지 위법성 먼저 논리하고 기판력 논리적 순서 잘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회신의 법적 성질 화기학인지 좋습니다. 화기에서 실내보 원칙 이거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썼던데 원래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화기의 구속력 문제로 들어가면서 실효됐는지 그 다음에 이익형량에서 실내보 원칙과 화기학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적 사정에 대한 공사의 이익형량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맞다는 겁니다. 실내보 써주는 것은 뭐 해당 교수님도 그렇게 쓰시긴 하셨어요. 자, 우리 제자들 이제 사업포섭을 전하는 답안지들이 이제 많이 나오네요. 사업포섭 아주 좋고요. 금전부가천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렇게 쟁점명이 정확히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판례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제목은 좋았는데 일반론 쓰고 나서 여기 있었네요. 판례. 근데 이거 격세 표시하는 게 예전에 특수문자 쓰면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따옴표 같은 거 붙이는 사람들도 합격생들 중에도 있었어요. 원래는 쓰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판례를 여기다 적었네요. 좋습니다. 사안포섭까지 아주 잘했네요. 회사의 전례 자체가 이렇게 대롭게 되는 원칙. 이게 이제 조문할 때는 이렇게 좀 쓰긴 한데 조문이 아니고 그냥 따옴표만 가볍게 원래는 하는 거 아니긴 해요. 요즘은 좀 막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좀 완화된 것 같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잘 쓰네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자, 기판력이 미치는지도 뭐 잘 썼습니다. 유보서부터 먼저 논의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허용 여부, 허용 기준. 사업포섭을 이렇게 풍부하게 쓰세요. 따옴표 같은 거 이 정도 붙여주는 건 뭐 요즘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쓰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국가배상의 법적 성질? 그럼
여기다 지금 제가 물음표 찍었죠. 교수가 물음표 찍지 않게 여기서 뭐 국가배상 청구의 법적 성질, 공건인지 사건인지 이렇게 적어두는지 또는 뭐 사건인지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지 않게 만드세요. 뭘 쓰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기판에 계시는지 좋습니다. 목차 같은 거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참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질의응답의 법적 성질, 확약인지, 확약의 처분성, 구속력. 구속력이 여기서는 중요하죠. 처분성은 제가 말했지만 후속적이 안 나왔을 때 주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반출정지처분의 처분성, 뭐 좀 이렇게 번호 안 붙여도 들여쓰기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공익적 사유와 학위에 따른 실력을 비교형에서 학위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정확히 잡았네요. 자, 이런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이 이럴 때요. 좀 답안지 스킬은 뭐예요? 갑의 신뢰과 관련해서 또는 서장을이 주장하는 공익적 사유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목이 될 만한 내용을 앞으로 문두로 빼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기가 아, 공익사익 이렇게 쓰고 있구나. 사안의 경우 쓰고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관련하여 신표 딱 찍고 지금 설문 내용 쓰고 갑의 신뢰익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맞게 사업 포섭하고 이게 스킬이에요. 앞으로 빼서 시선을 유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상당히 잘 썼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채점하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줬을 겁니다. 가구제 방법 23조 집행부정경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로 간다. 요건 쓰고요. 회복이 어려운 손에 이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딱 별도로 뺐네요. 이렇게 별도로 빼서 눈에 확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판례는 그러니까 눈이 싹 가네요. 사안의 경우 이게 검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공익, 이 부분이 사익이잖아요. 확약을 실효시킬 공익과 관련해서 갑의 확약에 따른 신뢰익과 관련하여 시험표 딱 찍어서 목차로 쓸만한 내용을 그냥 문 두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공공문의에 반하는지 정치한 사포섭 좋습니다. 아주 거의 뭐 최고 답안이 될 만한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초반에 추가 변경. 압축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학사 판례 이렇게 같이 그냥 줄 처리해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생각할 때 검토 쓰는 거죠. 허용 요건. 허용 요건 쓰고 한 세 줄로 쓰고 사포섭을 직접 들어갔네요. 그래서 중요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별도로 뺐습니다. 판례는 쓰지 않는 대신 판례 키워드 다 집어넣네요. 법률적 평가에 있잖아요. 구체적 사안에 차연해 볼 때 당초 사인, 이렇게 교수가 읽기 쉽게 당초 사인이 일반적 주력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다 씁니다. 당초 사유. 당초 사유 먼저 빼세요. 눈에 띄게. 당초 사유인 뭐뭐와 추가되는 사유인 뭐뭐뭐는 이렇게 해야 눈에 더 확 띄는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압축, 포섭 상당히 좋네요. 정말 참조할 게 좀 많은 답안인데요. 심리 가능성, 항고성의 위법은 뭐고, 국가배상의 위법은 뭐고,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목차만 봐도 논리성이 지금 딱딱딱 연결되고 있죠. 이런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답안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요,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 번째요. 처분의 위법성을 물어봤어요. 교수님의 문제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작년 40문제처럼 만약에 확약 위주로 물어보고 싶었다면 앞에 한정으로 넣어야 돼요. 이런 회신에 반하는 처분의 위법화도 주장한다. 갑의 주장 타당성은 이랬어야 확약 위주로 써주는 건데 여기처럼 처분의 위법성을 물어보면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의 법적 성질부터 논의하는 겁니다. 법적 성질, 재량이다. 그럼 재량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식. 위법성 심사 방식은 일탈남용이다. 재량 일탈남용이다.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논리죠. 법사위 목불이다. 불행사이타죠. 법령 위반은 특별히 없지만 여기서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비평 자신부, 그 중에서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법리인 확약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는 비례원칙도 뭐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또는 반제품에 관해서 법에서 강경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령을 주지 않았지만
대통령까지 나오면 만약에 전혀 강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에 위법성을 물어보면 사실 이게 다 논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약 유조로 써주고 싶으면 이렇게 지시어 한정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요. 설문 1에서 만약에 확약 위조로 써주신다면, 확약 위조로 써주신다면, 첫 번째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법적 성질에서 확약인지, 처분성 문의는요, 후속 처분이 안 나왔을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성을 간단하게 처리하세요. 확약인지, 구속력. 구속력에 비치면 확약에 관한 처분은 위법해지는데, 사전명령이 있으면 실효되면 행정처에 별도 의사를 묻지 않고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죠. 실효할 만한 공익과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실내익과의 마지막 이익형량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되는 확약에 따른 실내익, 거기서 일반 원칙에서 논의하는 이 실내보호 성립요건에 따른 요건을 좀 써줘야 됩니다. 설문 2에서는요, 집행정지 관련해서 다들 잘 썼는데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전 부과 처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의 논의의 실효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특히 판례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판례에 따른 나중에 포섭할 때 뭘 써줘야 된다. 사후에 반환 청구라든지 보상 청구를 통해서 금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기업이 파산할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창고 견적이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가처분은요, 간단하게 써주세요. 뭐 안 써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기판력 우리가 많이 썼던 건데 기판력의 논리구조가 지금 아직도 안 잡혔어. 한 곳은 기판력의 의미가 뭔지, 행위 자체 위법이다. 두 번째는요, 국가배상 위법이 뭔지, 세 번째, 그럴 때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논리성을 정확히 잡으세요.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 고승의 기판력은 처분 행위 자체의 적법 요건만을 판단하고 뭐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라는 행위 태양은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소송물이 아니니까 두 번째, 심판 대상이 아니고 세 번째, 판결서의 주문에 들어가지 않고 네 번째, 그래서 기판력의 객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행위 자체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번에 말했던 토속 채취 허가. 토속 채취 허가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행위 자체를 적법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량이 낙석에 의해서 파손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국배를 청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토속 채취 허가 자체는 적법하나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이런 재량으로 부관을 붙여서 안전망 설치 등을 지시하는 이런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지 않아서 국배의 위법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관을 붙였냐 안 붙였냐는 토속 채취 허가 자체의 적법 위법적법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행위 자체 위법에서는 판단되지 않지만 이 부관을 붙여서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일반적 국민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관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토속 채취허가 자체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 요건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이 아니 소송물이 아니고 심판 대상이 아니고 주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기판력의 객관적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판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따라서 국가배상의 수수법원은 선행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위법성 심리가 가능하다. 이게 답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교과서나 사례집이 없죠. 이런 걸 정확히 짚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